결혼식이 끝나고 저녁을 먹으러 왔다. 약 먹을 시간이 지나서인지 갑자기 컨디션이 좋지 않다. 몸은 아픈데 오늘은 미래에게 티내고 싶지 않아. 내가 본 결혼식 중에 제일 예뻤던 것 같아. 진짜? 분위기 좋았어. 뮤지컬 처음 했던데? 그러니까? 장난 아니 사진만. 사진만? 뮤지컬이야? 어. 진짜 예뻤어. 미안해서 죽는 줄 알았어. 왜요? 비교되니까. 아 지금 그게... 장난이 아니지. 못 봐서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어 또? 뭐라고 하셨구만. 아무 말, 진짜 아무 말 안 했어. 아무 말 안 해야지 더 찔리려. 그럼 여기 지금 소진아? 와 진짜 찔리게 하더라. 남들이 다 아는 이례적인 일들은 안 하고 싶은데 살면서 생각해보니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도 있는 것 같다. 나는 오늘 미래 앞에서 너무도 작아졌다. 의정부의 작은 아파트. 남들처럼 사는 것을 싫어하는 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이 아파트에서 산다. 개도 키운다. 그리고 아기의 재롱을 보며 즐거워하고 아기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는 아빠다. 조단에게 미래는 엄마다. 요즘 음악 활동보다는 엄마의 모습으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미래. 조단이 태어났을 때 미래는 마치 처음부터 엄마였던 것처럼 조단에게 젖을 물리고 목욕을 시켰다. 이것이 모성, 엄마의 본능인 것 같다. 지칠 것 같은데, 장난 아닐 것 같은데요? 장난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다 궁금한데. 타이거 제키와 임유래는 조단이 태어나면서 아빠와 엄마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다른 이름들이 있었다. 인기 되게 많았대요. 진짜 예쁘다. 어렸을 때 자기 모델이 되었대. 미래. 흑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인형같이 예쁜 딸 미래. 나는 두 동생을 둔 오빠이기도 하다. 오늘은 조단이에 대해서 뭐라고? 아 완전 사랑에 빠졌어요. 되게 슬퍼해요. 정말 슬퍼해요. 왜 슬퍼해요? 너무 사랑에 빠져서. 조단이랑 똑같아. 그냥 웃는 거. 그러니까 나 안 닮았다니까. 조단과 붕어빵처럼 닮은 아기인 미래. 음악을 시작할 당시 나의 모습. 아 우리에게도 이런 시절이 있었구나. 감회가 새롭다. 오랜만에 미래와 조단과 함께 산책을 나섰다.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미래의 외가 식구들이 살고 있다. 아 이렇게 다니면은 알아보고 그러지 않아? 불편하지 않아요? 아니요, 저희는 동네 내서 그냥 다 식구 같아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알아도 뭔지 우리 지금 여기 산지 너무 오래돼서 그냥 뭐 사인이세요 그런 거 없고. 하이, 안녕하세요. 이거 서로 인사하고 조단이랑 놀고. 미래에게 의정부는 제2의 고향이다. 꼬꼬 꼬꼬. 동물원 갈 필요가 없죠. 되게 좋아해요 동물들. 꼬꼬. 더 닮은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을 너무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고마운 분들. 가족들이 여기 다 이 동네 사나 봐요.
네, 여기 다 사요. 다 사요. 그냥 온 가족, 사촌, 이모님들, 할머님 다 여기 계세요. 미래 고향. 그리고 보니 조단 사진만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있는 가족 사진 생각은 하지 못했다. 갈래? 아니 이거 입고? 나 머리 이상해? 내 친구. 남부모쟁이. 뭐 조단 머리도 있는데? 괜찮겠어? 색깔도 다 맞는데? 그래? 트레이닝의 슬리퍼. 우리는 집에서 입던 그대로 사진관으로 갔다. 우정부 시내의 사진관. 아이들의 사진을 보는 미래의 눈이 따뜻하다. 제 품종. 주머니에 손을. 조단은 새로운 장난감을 보더니 사진을 찍기보다는 노는 데 정신이 팔렸다. 나는 그런 모습이 더 사랑스럽다. 꾸미지 않는 모습, 자연스러운 모습이니까. 다이아 반지, 화려한 웨딩 드레스, 고급스러운 가족 사진. 나도 그런 것들이 좋다. 그리고 미래와 조단에게 해주고 싶다. 하지만 미래와 조단은 고무줄 반지와 소박한 가족 사진에 기뻐해줬다. 이것이 우리만의 진정한 낭만, 트루 로맨스가 아닐까. 나는 꿈을 꾼다. 다리가 돌덩이처럼 굳어져 버리는 꿈. 아무리 몸부림쳐도 꼼짝하지 않는 두 다리를 보며 세상을 포기한 것 같은 내가 보인다. 나는 가끔씩 똑같은 꿈을 꾼다. 그 꿈을 꾸고 나면 너무도 생생해서 다시 잠들 수가 없다. 그럴 때는 약을 먹는다. 처음엔 18개였던 알약 하나씩 줄여 이제는 12알이 되었다. 24시간 내 몸을 지배하는 약 기운. 언제쯤 약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